주인공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가볼까요? 일레이저 대 김도우, 김도우 대 일레이저. 팀 리퀴드의 일레이저와 대한민국의 김도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세 번째 세트 경기인데, 일단 김도우의 현란한 컨트롤, 일레이저가 경기력이 나쁘다기보다는 적당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김도우의 타이밍과 공격성이 일레이저의 그 수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스타1과 스타2 병행 복귀를 선언한 전태양 선수가 외국 선수들은 이제 한국 토스를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셨었는데, 그런 느낌이 뭐 100% 들어가진 않지만 뭐 따지고 보면, 왜냐면은 일레이저와 김도우 선수의 커리어 차이는 납니다. 그럼 김도우 쪽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래서 뭐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긴 한데, 잘하고 있는 일레이저가 이제 김도우 선수의 공격을 못 막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또 들고요. 아무튼 사도 로시 다시 한번 갑니다. 김도우의 개인 화면. 요 빌드는 진짜 공허의 유산 2년 전, 3년 전 이제 정석 메타였는데, 이게 막히기 시작함으로써 이 빌드를 쓰면 필패가 됐었거든요. 빌드는 돌고 돈다라고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나오면서 김도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고요. 사도 열기 공신 취소. 첫 번째 사도 때부터 이게 뭔가 저걸림 좀 잡는다던가 여왕을 하나 끊어주면서 가면 좋은데, 이런 분위기면 일단은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이것도 치유시켜준 건 큽니다. 앞마당으로 사도 들어가는데 바로 일벌레를 때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저부가 분위기 좋은데요. 잘 맞고 있어요. 일벌레 39기에서 타격을 안 받고 있는 모습. 본진 일벌레 3기? 4기? 지금 사도 10기는 잡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사도 10기를 내주고 일꾼을 지금 6기 잡은 거거든요. 이런 경기도 각이 나올까요, 김도우? 원래라면은 이제 뭐 채팅방에서도 나오지만 조진 게 맞아요. 그래도 꾸준히 괴롭혀줘서 계속 본진 자원 채취 방해를 해주는 거는 일레이저가 더 빨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싸움이라고 봅시다. 달리기 시합이면은 김도우가 지금 일레이저한테 뒤처지는 건 확정이에요. 김도우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일레이저한테 계속 돌을 던져서 빨리 추진력을 못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간기를 아슬아슬하게 살린다. 와,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의미가 크죠. 김도우 나쁜 사람 아니냐고요? 뭐 일레이저 입장에서는 이보다 나쁜 사람은 없긴 해요 지금.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더 상황이 안 좋아야 됐는데, 지금 분간기로 계속 이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일레이저가 다른 선수들과 했었던 그런 각이랑은 또 달라요. 원래 쭉쭉 찍어주고요. 다시 한번 분간기와 함께 사도로 러쉬를 가려고 하는 모습. 이 빌드가 새로운 빌드가 아니에요. 나온지는 뭐 2, 3년이 된 빌드인데, 김도우가 본인의 컨트롤이 좀 좋다 보니까 활용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런 빌드는 뮤탈 가기 전에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뮤탈은 안 돼요. 그 전에 수비를 잘해가지고 게임을 이겨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컨트롤 계속 좋고요. 또다시 압박. 그럼 어떡하죠? 여기서도 또 피해를 보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도 올라갔고요. 분열기 옵니다. 아니 일레이저도 아는 빌드일텐데 계속 그 컨트롤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일단 수혈 분광기 차려있고요. 분열기 하나 잡혔지만 사도로 일꾼 많이 잡았고, 그래도 소환되기 전에 이건 전략 소환 해야겠죠. 전략 소환 안하나요? 오, 본진 일꾼 척살. 아, 3대0으로 김도우 메인스트리 24가 올라갑니다. 본인도 알죠. 입맛 다신 거 보면은 본인도 알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도 뭐 일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차이 나요. 33개 대 64개 다서 영러시 가서 끝내는 거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지금 일레이저 알아. 영러시 무조건 영러시. 과연 먹혀들 수 있을까요? 과연
김도의 방심한 플레이가 일레이저한테 기회를 줬을지. 오, 마지막 러시 입고 좁혀야 되는 게. 어, 늦었어! 어, 늦었어! 잠깐만! 저 늦었어! 저거 왜, 저. 어, 거신 나왔고요. 일꾼이랑 함께 거신. 역장. 일레이저 뚫어내야 돼, 일레이저 뚫어내야 돼. 근데 올라간 저글링들이 거신한테 다 죽을 거거든요? 거신한테 저 다 죽어요. 아, 이러면 차라리 안 올라가고 싸우는 게 맞았어요. 거신 잡아서도 저걸 다 죽었고요. 그래도 여왕까지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 어? 야! 오, 길을 쫓아. 여기 거신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버티기, 버티기. 추추 소환. 설마. 일꾼 많이 잡혔어요. 거신 근데 또 거신 막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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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혈? 어떻게 저 이 게임 갑자기 재밌어졌어. 전멸, 전멸. 아, 저걸리 맞고요. 전멸 8초, 7초.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동일업 됐어요, 저거. 와. 이거 레전드네. 야, 이거? 야, 이게. 야, 이게 3대 0이었거든요, 이거는. 이거 3대 0이었는데. 아, KCN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 또 저기다 해버렸어. 아, 연결체 묶여져 있어가지고. 어, 괜찮나? 괜찮나, 이거? 근데 이게 본진이랑 이렇게 되면 본진이 앞마당이네. 타격을 안 받았으면은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데. 본진 앞마당 일꾼 합쳐도 36개거든요? 아, 거신도 저렇게 온다! 어, 이건 뭐야. 끝까지 막아내려고, 김도! 어, 막아낼 수 있나요? 거신으로 어그로 많이 끌었어요. 아직 전멸! 전멸 더 있나요? 탐사자까지! 그럼 소환하는 거, 예측 탐집? 하지만 탐사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이제는 힘들고 GG. 잠깐만, 이 장면 저희 같이 안 볼 수 없겠죠? 입맛 다시... 김도 메인스트리 24가 올라갑니다. 본인도 알죠? 입맛 다신 거 보면은 본인도 알 수밖에 없어요. 저 입맛... 야, 그래도 요거는... 이거를... 보자, 뚫고 난 뒤에... 가스를 안 짓고 했어야 됐네. 아, 저거 했어도 이길 수 있었어. 이게 일꾼은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가스 안 짓고 남 일꾼도 다 취소하고 보호막 주면서 막 하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호막 이거 일단 이거부터 오버하긴 했어. 이거 못 들어오게 하긴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너무 유리했는데 덜 유리한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됐나? 이거 후반 투자를 다 했잖아. 일꾼도 계속 짓고 재련소도 지금 지으면 광자포 못 짓지 당연히. 솔직히 이거는 광자포용 재련소는 말이 안 돼요. 저거 바로 공격으로 올 테면. 관문도 앞쪽 여덟도 안 돼. 이거 보호막 추연수만 계속 지었어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네 나는. 일꾼 덜 짓고. 일꾼이 이미 요거 터졌을 때 이미 60기잖아. 그냥 너무 분위기 좋고 손 잘 움직이니까 약간 방심한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막을 수 있었어. 저거 때문이 아니야. 안만 봐도 나는 저거 아니었어도 방심만 안 했으면 막았어.